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도전 중장비 레인저스. 저기 영화 촬영장에 중장비들이 찾아왔네요. 우와. 영화 촬영장에 오니 떨리는걸? 떨리긴 뭐가 떨려. 촌스럽긴. 저기 다들 공사하러 오신 거죠? 네, 네. 작업장은 저쪽인데 절 따라오세요. 네. 떨긴 자기가 더 떠네. 감독님, 주인공 오디션 자료입니다. 어디 보자. 슈퍼 영웅이라면 저처럼 잘생긴. 저를 주인공으로 뽑아주신다. 레우라고 해. 얘도 아니고. 이게 아니야. 아직도 주인공을 못 찾았으니. 왔어. 저건.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환상의 하모니. 그래! 아! 바로 이거야! 완벽해! 네? 여러분들이 꼭 영화에 출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영화에 출연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일하러 왔... 자, 한번 상상해봐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여러분의 모습을! 악당의 공격으로 엉망이 된 도시!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출동하는 중장비 레인저스! 어때요? 근데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하겠습니다! 뭐? 하긴, 우리가 좀 멋지긴 해. 아이, 그래, 재밌겠다. 너희까지... 좋았어! 완벽해! 다음날, 중장비들이 아침 일찍부터 도로에 나왔어요. 중장비 레인저 1호 크리스 출동! 그게 액션 연기야? 코미디 아니고? 생각보다 쉽지 않네. 망신 안 당하려면 연기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 도시를 지키는 에? 일이라면 모두 이 타요에게 맡겨주세요. 타요? 어? 안녕하세요. 와, 방금 그 멋진 대사는 뭐야? 미야! 가디언 엑스를 따라한 것뿐이에요. 가디언 엑스? 네, 영화 주인공인데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예요. 오, 그래? 사실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어제 영화 주인공으로 뽑혔거든. 그것도 레인저 역할이야. 레인저? 어? 그럼 가디언 엑스 같은 슈퍼 영웅이야? 우와, 대단해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그거야 연습하면 되죠. 영웅들의 멋진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타요, 그럼 연습 좀 도와줄래? 제가요? 그래, 우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맞아, 좀 가르쳐줘. 저는... 부탁해, 타요. 알겠어요. 자신은 없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 타요. 자, 그럼... 레디 액션! 큰일이야! 자동차들이 위험해! 도시를 물리치고 악당을 구하러! 어? 어? 야, 도시를 물리친다고? 넌 악당을 구한다며? 다시 해볼게요! 레디 액션! 어서 악당을 구하! 아니, 물리치고! 컷! 맥스, 크리스! 진지하게 해야지 자꾸 웃으면 어떡해요! 슈퍼히어로가 사람들을 구하는데 웃으면 안 되죠! 그렇긴 한데 웃긴 걸 어떡해! 정말 그렇다면... 지금부터 웃음 참기 연습이에요! 오? 이렇게 웃음이 나와도 꼭 참는 거예요. 못하겠어. 거기서요. 연습해야죠. 아이 참.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 맞아? 이번엔 어? 액션 장면을 연습해 볼 거예요. 아, 그거라면 자신 있지. 레디 액션! 레인저스 출동! 야! 샤샤! 돌고 떠돌고 카! 포코, 빌리, 다른 자세는 없어요? 다른 자세? 슈퍼히어로들은 멋진 자세를 하잖아요. 차! 그런 거라면 이런 거? 어쩌시고 저쩌시고? 그게 아니라, 아 그래! 지금부터 다 같이 춤을 춰볼 거예요. 춤? 그게 멋진 자세는 무슨 상관이야? 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멋진 자세도 떠오를 거예요. 아이 참, 또 내가 한 춤 보여줘야 하나? 놀라지 마, 아싸라비야! 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 이것도 있어. 가보자. 원래 히어로가 춤도 췄던가? 꼬마 버스 타요. 드디어 영화 촬영 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꾸미니까 꼭 다른 장소 같아. 그런데 주인공들은 어디 있지? 주인공들 나갑니다. 그럼 촬영 시작합니다.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해보자고. 자, 레디 액션! 도와줘요, 레인저스! 영웅은? 진지하게. 아야. 괜찮니, 꼬마야? 괜찮... 저기 좀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에? 진지한 것도 좋지만 지금 표정은 너무 무서워요. 자 다시 갑시다. 자 다음 장면 레디 액션! 레인저스 출동! 출동! 돌돌돌돌돌 가자! 돌돌 가득 붙여! 포커, 그런 동작은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닌데. 그 뒤로도 중장비들은 자꾸만 실수했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네. 망했어. 저기. 타요 왔구나. 죄송해요. 저랑 연습한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문제만 생기고. 아니야. 우리가 역할에 안 어울리는 것 뿐인 걸. 그게 아니라. 잠깐 보여주세요. 그럼 이따 보자. 다들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건 저쪽에 옮겨놔야겠지. 부러진다. 조심해. 이게 다 무슨 일이?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 감독님. 바로 이거야. 완벽해. 위험을 무릅쓴 채 큰 사고를 막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구하는 내가 찾던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요!
진짜 멋졌어요. 아, 우리가 그랬나? 방금 아주 아주 좋은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 어서 다시 촬영을 준비해 주세요. 네. 중장비 레인저스라고? 정말 중장비들이 영화의 주인공이야? 물론이지. 얘들아! 다들 이렇게 시사회 와줘서 고마워. 어떻게 영화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타요 덕분이야. 타요요? 그런가요? 뭐야, 어떻게 한 건데? 궁금해. 알려줘. 그러니까 말이지. 어, 시사회가 시작하나 봐. 빨리 가자. 아, 뭐야, 같이 가. 그럼 우리도 가볼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중장비들 정말 멋져요. 앨리스를 좋아해.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자, 고맙습니다.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앨리스다. 안녕, 앨리스. 앨리스 안녕. 어? 그냥 가버렸네. 환자에게 빨리 가봐야 해서 그런 걸 거야. 다음 주에 앨리스가 유치원에 오니까 그때 인사하자. 정말요? 정말 앨리스가 와요? 응, 의사 선생님과 같이 올 거야. 의사 선생님? 그럼 혹시 주사나요? 주사! 안녕, 얘들아. 도착했어요, 선생님. 자. 자, 모두 주사 맞아야지. 안 돼! 아이들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네요. 자리대로 타세요. 유치원 아이들이네. 앨리스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 내 얘긴가? 무서워. 나도. 도망갈 수도 없고. 제발 오지 말았으면. 아니, 안 가요? 신호 바뀌었어요. 아, 네. 내가 무섭다고? 설마. 비켜주세요.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어요. 그때 모습을 보고. 앨리스? 제이, 무슨 일이야? 응급 환자야. 시내 극장 앞으로 바로 출동해줘. 알았어. 제이! 앨리스! 부탁해, 앨리스. 걱정 마. 어쩌지?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좀 비켜주세요. 어? 뭐라고요? 환자가 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잘 안 들려요. 좀 비켜주세요.
아이들이 놀란 것 같은데. 하지만 환자가 먼저야. 안녕하세요. 타요, 안녕. 잘 지내지? 네. 다녀왔어. 쓰고 있어, 앨리스. 안녕하세요. 타요 왔구나. 앨리스, 무슨 일 있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사실 다음 주에 유치원에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 날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앨리스를 무서워한다고요? 내가 안 왔으면 좋겠대. 왜 그러지? 앨리스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늘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것만 봤을 테니까. 한번 아이들을 여기로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건 왜? 여기 조금만 있어보면 모두 앨리스를 좋아하게 될걸요. 좋은 생각 같아. 정말 그럴까? 틀림없다니까요. 꼬마 버스 타요! 며칠 뒤 유치원 아이들이 긴급 출동센터로 견학을 왔어요. 지금부터 출동 긴급 구조대 특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이게 무슨 냄새지? 불이 났잖아. 불이야! 어떡해. 큰일이야. 화재 발생! 화재 발생! 걱정 마. 우와, 불에 있다! 불안전! 화재 진압 완료. 아니, 다친 사람이 있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이럴 땐 누가 도와주지? 앨리스요! 맞아, 항상 친절하고 언제나 우리 도와주는 앨리스만 있으면 걱정 없지. 자,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앨리스를 불러봐요.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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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좋아, 지금이야? 위험한 상황엔 언제나 와! 위험해! 그렇게 의자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앨리스. 아차, 공연 중이었지. 병원으로 가야 해. 안 보여. 올라가야지.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 이제 잘 보인다. 그럼 나도 일어서서 볼 거야.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의자에서 내려와. 위험해. 의자에서 떨어지면 다친다니까. 김치. 앨리스. 아차, 어서 타. 다시 올라가야지.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의자에서 떨어졌어. 괜찮니?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제이, 아이를 태워줘. 조금만 참아.
출발할게. 앨리스. 언제 오지? 괜찮을까? 저기! 앨리스다! 앨리스! 조심하고.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아니, 이젠 하나도 안 아파. 정말? 응, 앨리스가 빨리 병원에 데려다줘서 금방 치료했거든. 앨리스 정말 최고예요! 너희 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연히 너희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앨리스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 무서워. 나도. 제발 오지 말았으면. 다들 날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무서운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온다고 해서 그런 건데. 의사 선생님? 어? 그럼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거야? 그것보다 주사 때문에. 생각만 해도 무서워. 뭐야, 그랬던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앨리스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데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앨리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멋있어. 얘들아. 좋아, 그럼 내가 특별히 의사 선생님한테 안 아픈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할게. 안 아픈 주사? 그런 게 어딨어? 맞아보면 알 수 있지. 안 아픈 건 아니고 아주 조금만 아파. 조금만 아파? 그럼 난 그것만 맞을래. 아이들은 앨리스를 좋아해요. 멋져요, 앨리스. 살수차가 된 러비. 운행을 마친 타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오고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로기님이. 타요, 로기! 어? 러비? 안녕? 뭐? 러비라고? 그런데 이게 다 뭐야? 오늘부터 공사장에서 물 청소를 하게 됐거든. 우와, 진짜 시원해. 이거 재밌겠는데. 러비, 물 한 번만 더 뿌려주면 안 돼? 나도 하루 종일 운행하느라 더웠단 말이야. 뭐? 우와, 시원해. 기분 최고야. 신난다. 얘들아, 이젠. 러비, 한 번 더! 빨리 공사장에 가봐야 하는데. 더 뿌려줘, 더. 러비, 어쩌다 이렇게 늦은 거야?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네가 안 와서 다들 일도 못하고 기다렸잖니.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되지. 맞아, 맞아. 그럼 시작해 볼까? 빌리! 미안. 안 되겠다, 러비. 어서 물 뿌리기를 시작해 줘. 물론이죠. 그리고 내일은 늦으면 안 돼. 네. 다음 날 아침, 러비가 공사장으로 가고 있어요. 피곤해. 너무 일찍 일어났나. 그래도 오늘은 늦지 않겠지? 어? 란이랑 간이잖아. 이렇게 일찍부터 무슨 일이지? 얘들아, 안녕? 안녕, 러비. 무슨 일이야? 이 꽃 때문에. 꽃이 시들었잖아. 요즘 통 비가 안 와서 꽃이 다 말라버렸어. 하나 누나가 좋아하는 꽃인데. 이걸 보면 속상해하겠지? 꽃에 물을 주면 좀 나아질 텐데. 그래, 내가 물을 주면. 그리고 내일은 늦으면 안 돼.
어떡하지? 오늘은 일찍 나왔으니까 잠깐 도와주는 건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얘들아, 나한테 맡겨. 자, 이렇게. 우와!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러비. 뭐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서 와. 러비 왔구나. 안녕. 오늘은 일찍 왔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네. 완벽해. 그럼 이쪽도. 물이 안 나오지. 러비, 대체 물을 다 어디에 써버린 거야? 죄송해요. 너 때문에 오늘도 공사를 제대로 못하게 됐잖니. 괜찮아, 괜찮아. 물이야 더 갖고 오면 되지. 맞아, 맞아. 러비, 어?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 오! 맥스! 미안, 포커. 러비, 계속 이러면 다른 자동차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 죄송해요. 내일은 꼭 잘할게요. 장비 체크 완료! 물탱크 체크도 완료! 좋았어! 완벽해! 새벽부터 일할 준비를 마친 러비가 공사장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어? 타요랑 우기잖아. 라니랑 가니도 있네. 러비! 어떡하지? 러비, 물 한 번만 더 뿌려주면 안 돼? 정말 대단해! 러비, 계속 이러면 다른 자동차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 미안해, 얘들아! 러비! 꼬마 버스! 내가 친구들을 따돌리다니 다들 실망했겠지. 그렇지만 오늘도 포코를 속상하게 할 수는 없는걸. 아, 참. 앞에 뭐가 있나? 갑자기 무슨 일이지? 어떡해, 불이 났나 봐. 여기서 뭐해? 타요. 프랭크, 불길은 좀 잡히고 있어? 불길이 커서 다 끄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큰일이네. 받치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조심하세요! 이런, 다들 괜찮아요? 소화전이 망가졌어. 다른 소화전에 연결해볼게. 호스가 너무 짧아. 큰일이네. 내 물탱크에 물은 다 썼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떡해. 내 물탱크를 쓰면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엄마,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제 물탱크를 써주세요. 로비야? 빨리 사람들을 구해야 하잖아요. 알았어, 내게 맡겨.
고마워. 수고했다. 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 뭐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러비, 정말 멋졌어. 맞아. 러비는 대단해. 중장비들이랑도 일하고 프랭크처럼 사람들도 구하고. 맞다, 공사장. 어떡해. 완전히 늦어버렸어. 고마워, 러비. 덕분에 살았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어떡해. 다들 화가 많이 났겠지. 저기. 죄송해요. 저는 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물 뿌리는 건 다른 자동차에게. 러비! 다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까 러비에게 받은 도움을 돌려주려고 왔지. 도움이요? 네 덕분에 즐겁게 물놀이를 했잖아. 네가 없었으면 예쁜 꽃도 시들어버렸을 거야. 얘들아.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까 불도 끄지 못했다고. 러비. 코코? 다 들었어. 친구들을 도와줬다면서? 그렇지만 제 일은 또 하지 못하게 된 거려. 죄송해요. 우리가 물 뿌리는 걸 도와줄게, 러비. 이것도 갖고 왔어. 이건? 새로운 물탱크야. 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나도 물을 채워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모두들 고마워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네. 우와! 무지개다! 무지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야. 어? 정말 그러네? 무지개 또? 예쁘다, 러비. 나도 만들어볼래. 야! 아, 차가워. 아유, 뭐해. 미안. 난 무지개를 만들려고. 러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모두의 마음에 예쁜 무지개가 떴답니다. 고마워, 러비. 조회수가 필요해. 오랜만에 여행을 좋아하는 윈디가 놀러 왔어요. 아기 코끼리잖아. 멋진 얼룩말도 있네. 개구쟁이 원숭이까지? 이야, 멋지다, 윈디. 나도 정글에 가보고 싶어. 동물원이랑 똑같네, 뭘. 우와. 윈디, 너 인기 스타였구나. 인기 스타라고요? 윈디의 영상을 천만 명이나 보고 있어. 네? 네? 그렇게 많이요? 혹시 윈디 아니에요? 맞죠? 캠핑카 윈디. 우와. 반가워요, 윈디. 왜 저래? 자, 미소. 치즈. 정말 영광이에요. 진짜 유명한가 봐. 감사합니다. 윈디, 어떻게 된 거야? 아, 다 카튜브 덕분이지. 카튜브? 카튜브에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어. 바로 윈디처럼. 스타가 된다고?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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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너 오래 기다렸어. 로기,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그건 바로 카튜브! 나도 카튜브로 유명해지겠어! 안녕하세요. 아, 맞다. 더 밝게. 언제나 친절하고 멋진 꼬마 버스 로기입니다.
로기, 오늘 말투가 왜 그래? 어? 내가 뭘? 그럼 출발합니다. 저 로기는 이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로기. 그럼 구독과 나를 찍어야지.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됐어. 이제 나도 스타가 되겠지. 로기. 아침부터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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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기 채널이야? 한 명. 뭐야? 너밖에 안 본 거 아냐? 윈디 영상은 천만 명이나 봤다던데. 실망하지 마. 윈디는 특별하니까 그렇지. 뭐? 그럼 난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윈디는 전 세계를 다니지만 우린 매일 똑같은 길만 다니잖아. 하긴 평범한 건 재미없으니까. 뭐? 정말 그런가? 며칠 뒤 오늘도 로기는 영상을 찍으러 나왔어요. 대체 뭘 찍어야 윈디처럼 유명해지는 거야? 로기! 로기! 안녕! 안녕 타요 둘이. 로기, 어제 올린 프랭크 영상 진짜 웃겼어. 프랭크? 난 프랭크 찍은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걸 봐. 로기입니다. 에? 오늘은 차가 많네요. 진짜 프랭크잖아? 죄송합니다. 프랭크는 항상 멋진 줄만 알았는데 이런 모습 처음이야. 사람들 반응도 엄청 좋아. 뭐? 왜? 정말이잖아? 그래, 그거야. 큰일 났다. 20점이라니. 네, 부바. 제가 잘못했어요. 로기가 찍은 영상이 인기가 많아졌네요. 작전 성공! 이제 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러다 윈디보다 유명해지면 어쩌지? 이 도둑! 있어? 이거 카튜브에 올리면 인기 좀 끌겠어. 따라가 보자. 도망치는 도둑을 쫓고 있다. 지원 부탁한다. 어? 그래, 저거야. 조금만 더. 헤트! 조심해!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피곤해. 로기! 카티브 말이야! 대체 뭐야? 다들 나만 보면 웃길래 이상했는데! 어? 타요, 이 영상 좀 봐. 네가 카티브에 올린 영상 때문이었어! 그런 걸 몰래 찍으면 어떡해! 맞아, 좀 심했어! 어서 영상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들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로기! 다들 무슨 일이세요? 로기, 정말 너무하잖아. 뭐가요?
네가 카튜브에 올린 영상 말이야. 그것 때문에 페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페트를 못 믿겠다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우리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야. 어쩌다 실수한 걸 네가 찍어서 화제 현장에서도 웃음거리가 됐어. 저는 그냥 카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모두 지워야겠다. 페트한테도 사과해야 하는데. 잠깐! 이건? 페트한테 제대로 사과할 방법이 생각났어? 다들 왜 모여 계세요? 다요, 혹시 이거 봤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꼭 페트와 루키에게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 쫓고 있는 은행 도둑이에요. 루키가? 조심해야죠. 괜찮아, 울지 마. 그 도둑 같은데? 진짜네? 맞아. 도사람이야. 도망가다. 우리가 따라가 보자. 거기 멈춰! 없어졌어! 어디로 갔지? 도둑은 저쪽으로 갔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저 사람! 도둑이야! 도둑! 도둑의 실시간 위치는? 방금 사거리로 달아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리 따라와 보시지! 이러다 놓치겠어! 패트! 이제부턴 나한테 맡겨! 있어! 골목으로 갔어! 안 돼! 좋았어! 이렇게는 안 되지. 지금이야, 뱅크. 발사. 꼼짝 마. 정말 다행이에요. 다들 힘을 합친 덕분이야. 모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로기? 로기가 범인이 누군지 알려줬어요. 그게 정말이야? 고맙다, 로기.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속상하셨죠?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로기, 그럼 이제 카튜브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저기다! 저기다! 저기 많이 있어! 로기, 도둑을 어떻게 알아냈나요? 지금 소감이 어때요? 말씀 보세요. 로기, 어서 대답해 주세요. 처음 질문이 뭐였죠? 도둑을 어떻게 알아냈죠? 아, 그건 말이죠. 로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 네, 사진 좀 멋지게 찍어주세요. 잘 나오나요? 도둑을 잡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기도 인기 스타가 되었네요. 긴급 출동 다요와 가니.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꼬마 자동차 학교가 보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그림에 있는 자동차들의 직업을 맞춰볼까요? 네! 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자동차들은 누구일까요? 포크레인이요! 레미콘이요! 불도저도 있어요. 맞았어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자동차는? 소방차요! 그럼 이 자동차는? 배달트럭이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답니다.
내일은 오늘 배운 다양한 직업들을 실습해 볼 거예요. 와, 신난다! 재밌다! 스피드와 샤이는 배달 트럭 역할을 해볼 거고요. 네! 좋았어! 로기와 라니는 중장비 체험을 해봐요. 네! 야호! 중장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역할을 해볼 거예요. 네! 너희가 소방차라니? 우리나 끌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제일 잘할걸? 직업 체험을 잘하고 오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우와! 모두들 열심히 해봐요. 네! 다음 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체험을 하러 긴급 출동 센터에 왔어요. 프랭크!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비는 됐니? 네. 정말 기대돼요. 그래. 그럼 소방훈련을 시작해볼까? 네. 먼저 출동 준비를 해볼 거야. 출동 준비요? 전 해봤어요. 그래. 타연은 경찰 체험할 때 해봐서 잘 알겠구나. 네. 불이 나면 빨리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렇구나. 자, 그럼 타요가 먼저 해볼까? 아, 네.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출동 준비. 경방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우와, 타요 멋지다! 정말 소방차 같아! 뭐이! 타요, 정말 잘했어. 이번엔 가니가 해볼까? 우와, 네. 나도 잘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돼.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어? 너무 무서워. 가니, 들어가야지. 아, 네. 오, 잠깐. 아, 안 돼, 가니.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가니, 그게 뭐야? 가니, 뒤로 들어가야지. 네. 걱정 마.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화재 진압 훈련을 해보자. 우와, 드디어 불 끄기 훈련이다. 이번엔 꼭 잘해야지. 불을 끄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하단다. 저기 세워진 각자의 판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쏘는 거야. 네. 준비. 시작. 아! 빗 나갔잖아. 뭐야? 강아지도 잘하네. 그럼 나도. 타요, 네가 넘어뜨린 판을 다시 확인해 볼래? 네? 왜요? 어? 분명 다 쓰러뜨렸는데. 가니처럼 정확하게 물을 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어. 네. 가니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타요, 잘 집중해서 물을 쏴봐. 이렇게. 한 번 잘했다고 잘난 척 하기는. 뭐? 아,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도움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잘하라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싸우긴 하다니.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기다려, 알았지? 네. 타요와 가니는 훈련을 망친 게 서로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출동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타요 정말 너무해. 대단했습니다.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어? 우린 배달하러 왔지. 자. 너희 그게 뭐냐? 소방차고 뭐고
먼저 세차부터 해야겠네. 그러는 너희는? 우린 벌써 칭찬 스티커 받았다고. 에헴. 우와, 정말이네. 그럼 열심히들 해봐. 안녕. 이러다가 진짜 칭찬 스티커 못 받는 거 아니야? 저기 다요. 어? 아까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그나저나 칭찬 스티커 받으려면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아, 간이 응? 내가 출동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출동 준비를? 응. 서로 연습을 도와주면 우리도 칭찬 스티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불 끄는 연습 도와줄게. 타요와 간이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연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간이, 차고를 세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봐. 세차장이다, 세차장이다. 우와, 성공인가 봐! 우리 다시 해보자. 짜잔! 우와, 정말 잘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다요, 몸을 힘껏 쏴봐.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맞추면 돼. 알았어. 잘했어, 타요. 이제 판을 좀 더 많이 세워볼까? 좋아. 타요, 아까는 진짜 소방차 같던데? 너도 출동 준비할 때 멋있었어. 얘들아, 연습은 많이 했니? 네.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기대되는걸? 도와! 무슨 일이지? 루키! 시내 건물에 큰 불이 났어! 도움이 필요해! 이런, 알겠어! 바로 출동할게! 저희도 도울게요! 맞아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네! 자, 그럼 모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아니, 네 차례야! 걱정 마! 연습 때처럼만 하면 돼! 그래, 잘할 수 있어! 네! 출동 준비! 형광등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잘했어, 가니! 자, 그럼 출동! 출동! 타요와 가니는 패트와 함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불이 난 곳을 향해 힘껏 물을 쏘면 돼. 잘 부탁할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타세요! 저 위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어? 도와주세요! 여기요! 비상계단에 불이 붙었잖아! 어떡하지? 루키! 어? 제게 맡기세요! 어쩌지? 불이 안 꺼지잖아! 다요! 연습했던 걸 떠올려봐! 연습? 아, 그래!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와! 좋았어, 타요! 자, 그래! 좋아! 와, 멋지다! 그렇게 화재 진압도 하고 명예소방차 배지도 받았어요! 우와, 명예소방차라고? 제법인데? 정말 잘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불도 끈 거야? 당연하지! 명예소방차 나가신다! 야! 타요!
미안. 이게 왜 이러지? 다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다요와 가니는 힘을 합쳐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비밀 놀이터 복구 대작전.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잠깐만, 이제 뭐하고 놀까? 아, 비밀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할까? 재밌겠다. 나도 좋아. 그럼 빨리 가자. 아, 뭐야, 비가 오잖아. 어쩌지? 얘들아. 시트.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차고에서 쉬는 게 좋겠다. 네? 하지만... 어서. 네. 심심해. 이게 뭐야? 나가지도 못하고. 아, 우리 끝말잇기 할까? 그건 아까도 했잖아. 그럼 뭐하고 놀지? 꼬마 버스들이 많이 심심한가 보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 봐. 시트. 비가 그쳤어. 와, 정말이네. 와. 우리 오랜만에 비밀 놀이터에 가서 놀까? 정말이야? 와, 신난다. 재밌겠다. 빨리 가요. 어제 비가 내려서 망가진 것 같아. 어떡해. 그만 돌아가자. 시트. 시트와 꼬마 버스들은 결국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하나, 둘이 왔어. 시트, 나 가볼 데가 있는데 혹시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얘들아, 오늘은 이만 쉬렴. 네. 비밀놀이터가 망가져서 시투가 많이 속상한가 봐. 맞아. 시투에게 추억이 많은 소중한 곳이잖아. 어쩌지. 아, 얘들아, 이건 어때? 우리가 시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꾸며보는 거야. 우리가? 응. 시투도 우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만들어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우와, 좋은 생각이야. 자, 다 왔어. 고마워, 시트. 뭘? 그럼 난 가볼게. 애들이 많이 실망했겠는걸. 시트! 어? 조이, 안녕? 시트, 마침 잘 만났다. 왜? 이 도시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든. 자동차 놀이동산? 혹시 놀이동산을 세울 넓은 장소가 있을까? 넓은 장소... 아! 비밀 놀이터! 비밀 놀이터? 놀이터가 폭우로 망가져서 꼬마 버스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 그래? 그럼 거기가 좋겠다! 한편 꼬마 버스들은 시투를 위해 비밀 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나랑 로기는 라바콘을 빌려올게! 우린 페타이어랑 나무판을 구해올게! 그럼 이따 비밀 놀이터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게, 혹시 라바콘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바콘? 그건 어디에 쓰려고? 그게... 경주하려고요! 네, 맞아요! 그래? 알겠어.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렇겠지? 페타이어다! 여기 나무판도 있어! 이거면 되겠다! 좋았어! 꼬마 버스들은 각자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비밀 놀이터에 모였어요. 이 정도면 비밀 놀이터를 꾸미는데 충분하겠지?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꾸며보자! 그래! 시트, 안녕! 조이 왔구나? 놀이동산 설계도가 완성돼서 보여주려고!
짜잔! 어때? 우와, 멋진데? 이쪽에는 회전 목마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관람차를 세울 거야.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시트! 아, 너희들 왔구나. 조이!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야 당연히 너희들 보려고 왔지.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남산으로 향했어. 나는 간이란 점포대를 만들게. 응. 시투가 기뻐하겠지? 당연하지. 와, 엉망이 됐잖아. 재료들도 몽땅 사라졌어.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얘들아! 어? 이렇게 하면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도 같이 채우자. 좋아. 꼬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보수가! 누가 땅을 메워놓은 거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누가 다녀간 모양이야. 에휴,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럼 다들 시작하자고. 그래. 빨리 가서 비닐 놀이터를 꾸미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안 되겠어.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 어떡해? 그야 밤새 여기를 감시하면 되지. 뭐? 난 어두운 거 싫은데. 나도 밤에는 무서워. 그래? 일로 오기. 그럼 우리 둘이 남아서 지키자. 유령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도 싫다고. 그럼 너희들은 차고지로 돌아가. 뭐? 넌 여기 남아 있으려고? 응.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킬 거야. 같아요. 걱정 마.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나는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뭐지? 새였구나. 어? 누구야?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가요! 우리 왔어! 어? 너희들! 다요만 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고! 언제는 유령 나올 것 같아서 싫다며! 어? 뭐? 내가 언제?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비밀 놀이터를 지켰어요. 로기, 일어나. 누구야? 꿈인가? 저기 누가 들어오고 있어. 우리 비밀 놀이터를 또 엉망으로 만들려나 봐. 어떡하지? 내가 숫자를 셀게. 셋하면 달려나가자. 알았어. 하나, 둘, 셋! 얘들아! 시투?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게... 설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비밀 놀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뭐? 비밀 놀이터를 지킨다고? 네. 그만 돌아가자. 비밀 놀이터는 시투한테 소중한 곳이니까 저희가 꼭 다시 꾸며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그럼 구덩이를 메운 게 너희들이었구나. 네. 하지만 비밀 놀이터를 지키긴 힘들 텐데 어쩌지? 네? 왜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만들 거거든. 자동차 놀이동산이요?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우와! 정말요? 그럼 놀이기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난다!
꼬마 버스들은 자동차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뭐해? 어서 가서 타자. 아, 그래 좋아.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어때? 어? 얘들아. 시투. 잘 놀고 있니?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시투도 같이 타요. 네. 뭐? 어서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꼬마 버스들과 시투의 소중한 비밀 놀이터는 멋진 자동차 놀이동산이 되었답니다.